부산 부산 김 7과 아, Let's go to the movies입니다. 무비 S가 붙으면 영화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자라는 제목의 본문이네요. 주요 의사소통 표현에서 영화관에서 표를 사는 표현과 그 다음에 대안, 즉 이게 안 좋을 때 이걸 하는 걸 어떠냐라는 표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요 문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ing 현재분사와 아무당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대문 마스터인데요. 92쪽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표사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A번에 Can I get two tickets for Toy Story? For which showing? 이라고 되어있죠. 제가 두 장의 티켓을 사도 됩니까? 라는 말을 할 때 by 대신에 약간 완곡하게 get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상영하는 것이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show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전달을 할 때 here it is나 여러 장이니까 here they are나 또는 당신 앞에 있는 것이란 말로 here you are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매진이 되었다고 하면 영어로 sold o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표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표현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Can I get a ticket? Can I get two tickets? for 이렇게 되고 Do you have any tickets? 라고 쓸 수도 있네요. For which showing? 자, 이 단어가 중요하죠. 상영하는 것. For six, here you are. I am afraid we are all sold out. 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 묻기죠. Are there any other? 라고 하면은 대안 묻기가 됩니다. 대부분은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를 쓸 수 있고 만약에 쓸 수 없는 명사라면 단수명사가 쓸 수도 있겠습니다. Is there any other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Are there any other movies? Are there any restaurants? 에서 Are there any?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ing, ed가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명사가 이렇게 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ing 표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달린 표현이거나 ed 표현 역시 이렇게 단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표현이 되면 그때는 명사 뒤에서 꾸밉니다. 다시 한 단어이면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여러 단어라면 명사 뒤에서 밀려나가지고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ll the actors singing and dancing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든 배우들 해서 단어가 여러 개니까 뒤로 밀려나게 되고요. The girl waiting at the bus stop waiting이라는 단어가 하나에서 꾸미면 The waiting girl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 단어가 꾸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꾸미니까 at the bus stop까지 붙어 있어서 여러 단어가 꾸미니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때는 many scene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많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다? singing and dancing 이렇게 되죠. 아 이때는 앞에서 꾸미네요. 그죠? 좀 다르네요. 그죠? 네, 지금 여기하고 대조가 되는데 이때 singing and dancing 같은 경우는 두 단어로 보고 뒤로 밀려난 것 같고 이 단어는 지금 한 단어처럼 느낀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을 두 단어로 보지 않고 한 단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민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앞에다가 비치한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실은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앞뒤로 어디에 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자, 이것에서 한 번 더 나가게 되면 다시 복습을 해서 한 단어가 꾸미면 앞에 있고 이렇게 여러 단어가 꾸미게 되면 뒤로 간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아마 가르칠 거냐면 뒤로 밀려날 때 즉 단어가 여러 개에 이어가지고 뒤로 밀려나게 되면 여기 사이에 생략된 단어를 적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된 단어를 적으라고 하면 앞에가 사람이면 후, 앞에가 사물이면 휘치, 그것도 모르겠으면 대스를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시제에 맞게 숫자에 맞게 비동사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적어보면 여기 있죠. 넥터는 사람이니까 후, S가 붙어 있으니까 R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현재니까 C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더 거리니까 후, 더 거리 S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is 이렇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보라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했고요. ing가 명사 앞뒤에 있으면 대부분의 ing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아, 5번 같은 것만 한번 해볼까요? 네. 앞에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하는 명사. 앞에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하는 명사. 앞에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하는 명사. 앞에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하는 명사인데 이번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 역할을 하면서 동명사가 됩니다. 됐죠? 동명사는 알고 계시다시피 동사 앞뒤에 있거나 또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자리에 오는 ing를 동명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마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한 것처럼 앞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를 뭐뭐 하느니라고 해석하는 걸로 현재 분사를 아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네, 그 다음인데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리가 없어서 종이를 하나 꺼내서 볼게요. 뭐라고 적어보냐면 앞에가 사람이면 누구라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앞에가 사물이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앞에가 사람, 사물 아무거나 다 나올 때는 그 사람, 그것이라는 대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명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이걸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문장 전체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녁을 사줬는데 그 짠돌이가 웬일인지 모르겠어. 네,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녁을 사줬는데 굉장히 우리한테는 unusual, 무한 일이다. 예, 흔치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때는 그 사람이 이상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짠돌이가 뭐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녁 식사가 이상합니까? 저녁 식사가 이상하거나 자주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즉 앞문장 전체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 우리를 전체를 데리고 나가서 저녁을 사줬다는 앞문장 전체가 뭐다? 예, 흔히 말하는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가 되겠죠.
자, 앞문장은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그러면 대설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컴마 다음에는 대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밖에 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컴마를 반드시 이렇게 찍고 위치를 써서 앞문장 전체를 대신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쓸데없는 문장은 지우고, 안 지우지는 갑자기. 에이. 펜을 바꿔서 지우고 있습니다. 지우고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앞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를 아마 써봐라 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위치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바꿔보세요 라는 글이 나올 수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을 했지만 이것을 한글로 해석해 보세요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단어 이렇게 바꾸라고 되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대명사는 is로만 될것 같고 해석을 통해서 and나 but이나 although나 for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for는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네,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컴마 다음에 위치를 물어보는 것만 아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다시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Many Chinese movies are well known for their grand scale. 잘 알려져 있다는 말은 유명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중국 영화들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들의 큰 스케일로 유명합니다. 그랜드라는 단어를 처음 본 사람은 아주 크고 멋있는 차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랜저라고 합니다. 그랜저. 들어봤습니까? 예, 그랜저의 원래 모양이 그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큰 스케일이 자연스럽다. 가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영화가 큰 스케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나라라고 하지 말고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에릭 finished this project. 에릭의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프로젝트가 기쁘게 한건 아니겠죠? 에릭이 프로젝트를 끝낸 것이 기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전체 문장을 받는 위치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지금 5번이 좀 희한하죠? 뉴스를 들었다. 그것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걱정하게 만들었다. 이때는 money라는 단어를 뒤에서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마가 필요가 없겠죠? 네가 잃어버린 돈.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렉처는 강의란 뜻인데,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죠. 이때도 컴마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5번에 데드가 내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 나를 놀라키게 한 것이지 핸드폰이 나를 놀라키게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컴마를 찍고 위치를 써야 되는데 컴마를 찍지 않아서 틀린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네, 풀지 않아도 돼서, 여기까지 풀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질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